자, 여기서 다시 Q죠? 다시 이걸로 잡았죠, 방금. 보셨어요? 네. 아다를 튀긴 했지만, 다시 Q로 또 견제를 해요. 다시 눌렀다 뗐다. 다시 Q로 견제를 해요. 그리고 나는 여기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이걸로 잡아야 돼. 이때 Q키를 눌러준 거야. 아, 붙죠? 자, 보세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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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커플로가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들 메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수비 방법이 좀 나왔죠. 지금 AI가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태복 씨 힘들어 하시죠? 아, 저 지금 너무 빡쳐요, 지금. 오늘 시간에는 Q와 QQ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좀 알려드릴까요? 왜냐면 태복이 게임하는데 옆에서 Q 때문에 현기증 난다고 하더라고. 아, 계속 수비가 뚫려가지고. 아,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나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존나 뚫려가고 지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Q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는지 그리고 QQ를 어떨 때 쓰는지 제가 네네. 여러분들께 지금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한번 보시면은 예. 태봉 씨는 아 이때 쓰는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알려주세요. 예. 너무 이제 화딱 지났으니까. 출발 고고 스윙! 드리블로 그때 좀 괜찮거든요. 여기서 보면 태봉 씨 계속 Q 누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걸 모르겠어. 떼야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떼야 돼요. 떼야죠. Q는 네. 붙여놓고 네. 자리 잡으면 떼줍니다. 이렇게. 그럼 다른 선수 또 바뀌잖아요. 그쵸? 네. 또 떼고 이번에 얘로 바뀌죠. 그쵸? 봤죠? 네. 지금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걸 계속 붙이면 한 선수가 계속 붙어버려. 근데 이미 이거는 상대방이 방향 전환해가지고 탈압박 해버린단 말이야. 네. 그 순간 바로 뗐다가 다시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붙이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Q는. 뺏는 거는 제가 뺏어야죠. 자 일단 갑니다. 일단 빼줘야 돼.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뺐어. 여기서는 굳이 Q를 쓸 필요가 없어요. 할 때는 전망에는 언제 써야 되냐면 자 일단 됐죠 그쵸 커서 옮겨간 다음에 Q를 붙인 다음에 뺏는 거죠 봤어요 방금? 커서를 옮겨간 다음에 Q를 붙여서 뺏는 거예요 상대방 드리블 할 때 근데 이걸 만약에 탈압박을 했다 바로 빼줘야 됩니다 바로 떼줘야 돼요 Q를 자 여기서는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옵트를 써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쵸? 일단 갑니다 자 이렇게 갔어요 네. 자, 이런 순간에서 Q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탈압박 했으니까 방금 빼줬죠 방금 보셨나요? 네. 탈압박을 하는 순간 떼줘야 돼요. 떼주고 다시 붙여야 돼요. 아, 벗겨졌으니까 떼야 된다. 그럼요. 그걸 계속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상대방 바보 아니잖아요. 자, Q 붙이죠. 뗐죠? 다시 뗍니다. 다시죠. 다시 붙이죠. 보세요. 떼고 붙입니다. 됐죠? 그럼 다시 붙여요. 또 뺏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이라고 이제. 이걸 누가 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고. 자, 방금 또 뗐죠? 붙였다가 순간적으로. 또 붙입니다. 다시 떼요. 탈압박 돌았으니까. 오죠? 붙여주고 얘로 붙입니다. 보세요. 다시 눌러 떼죠. 요런 식으로. 또 뺐잖아요. 뺏는 건 제가 뺐잖아요. 이게 손이 놀면 안 돼요. 이제 진짜 실력 게임이야. 수비 자체도 이제는 실력이 돼버린 거지. 예, 영상 올리기 전에 저 알려줄 겁니다. 예, 당연하죠. 예, 예. 자, 봐. 이 Q 눌렀어. 이거 잘못된 애야. 풀백 가지고 방금 왔지. 저거 잘못된 애야. 형, 닉을 바꾸라네요. 왜요? 이제. 피지 뗐다 안 뗐다. 피지 뗐다 안 뗐다 존나 웃기네 자 이것도 Q 붙여주고 요런 식으로 봤나요? 방금 커서는 밑을 잡고 Q는 위쪽으로 견제를 해주고 뒤졌다 존나 깨달았다 깨달았어요? 네 저 오늘 바로 진짜 자 보세요 붙이고 다시 가죠 붙이고 오케이, 얘를 견제해주고 알았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케이. 보셨죠? 네. 이게 상대방이 패스를 하거나 드리블을 할 때 그때 무조건 떼줘야 됩니다 떼줘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QQ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갑니다 자 일단은 내가 좀 뚫려야 되는데 제 사이드 많이 뚫리잖아 네. 자 일단 인성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걸로 커서를 잡아요 뚫릴 것 같아요 QQ 붙입니다 붙었죠 얘들 벌써 보셨어요? 네. 순간적으로 붙는 거. 내가 커서를 잡고 사이드 수비를 할 때 써주면 좋아. 아까 Q는 내가 안쪽에 잡아놓고 상대방에게 견제를 하면서 붙여줄 때 그때 Q를 쓰지만 QQ는 달라요. 무조건 이런 데 쓸 필요가 없어. 굳이 내가 라인만 땡겨놓으면 무작정 쓰는 게 아니야. 전방에 납방 넣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넣어줄 수 있겠지. 붙이기 힘드니까 붙죠? Q는 이렇게 네. 붙죠? 이럴 때 쓰겠지. 근데 야, 여기서 QQ 붙입니다. 보셨나요? 붙죠, 방금. 보셨어요? 네. 이럴 때 쓰는 거야, 이럴 때. 방금처럼. 내가 커서를 잡고 상대방을 수비를 할 때 이때 QQ를 쓰면 좀 좋아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Q로 압박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Q 붙이니까 쟤 따라가죠. 네. 이렇게 풀백을 붙여주는 거야. 그럼 여기 딱 잡고 있으면 돼. 다시 한번 Q 뗐다가 눌러주죠. 다시 한번 Q 눌렀다 떼주죠. 자, 어떻게 갈까요?
떨어졌어요. 이거 잡아야겠죠. QQ. 네. 여기서 QQ 눌러가 붙죠. 네. 상대방.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다시 Q죠. 다시 이걸로 잡았죠. 방금 보셨어요? 네. 아다를 튀긴 했지만 다시 Q로 또 견제를 해요. 다시 눌렀다 뗐다. 다시 Q로 견제를 해요. 그리고 나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걸로 잡아야 돼. 이때 QQ를 눌러 준 거야. 아, 붙죠. 자, 보세요. 내가 커서를 상대방 공 잡은 선수한테 붙었을 때는 QQ를 눌러주는 거예요. 방법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게 손이 쉬는 건 불가능해. 손이 쉬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쉽게 설명해서 내 커서가 공이 오는 곳으로 예측 수비를 할 때는 Q를 뗐다 붙였다 해야 되고 내가 잡고 있는 커서한테 공이 있을 때는 QQ를 눌러야 돼. 그래, QQ를 얼른 붙여주고 그걸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돼 또. 붙었다. 네. 그럼 빨리 커서를 바꿔서 가운데 쪽으로 아니 우리가 원래 했던 빼사 안 빼사처럼. 자 보세요. 자 Q는 어떻게 돼요? 얘 붙어버리잖아. 네. 이거 안 된다고 이러면. 나 이랬다고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이거 붙었네. 여기서 QQ를 얼른 눌러주는 거예요. 자 붙었죠. 붙는 네. 순간에 컷을 얼른 바꿔줘. 다시 이리로 오는 거야. 그러면 Q 다시 오케이? 내 잡았으니까 다시 Q 오케이? 다시 Q 네. 보세요. 근데 이걸 붙었다. 내가 놓쳤다. 만약 놓쳤어. 얼른 QQ를 붙여서 형아 저 따라가죠. 따라가죠. 이 순간에서 얼른 바꿔서 이걸로 막아주는 거야. 방금 얘가 키퍼한테 막혔어요. 방금 너무 손이 느려서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말해주고 싶냐면 여러분들 좀 약간 낮은 티어 분들처럼 할게. 여기서 그냥 옵트를 써줘요. 그냥 그쵸. 자 언제 쓰는지 쉽게만 알려줄게. 자 여러분들 쓰지 마. 그냥 어려우면 쓰지 마. 그냥 미드필을 잡아요. 잡고 있어요. 자 라인만 잡아줘도 요즘 수비 간격이 좀 좁잖아. 이런데 큐를 한번 붙였다가 떼어주는 거야. 자 뛰죠. 그럼 떼요. 가죠. 다 중앙 잡습니다. 자, 잡아요. Q 눌러요. Q 또 눌러요. 자, 눌러만 주는 거야. 여기서. 눌러만 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딱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또 Q 가죠. 또 얘 붙죠. 그쵸. 눌러주고 있어. 다시 떼. 얘가 뭔가 바꾸려고 할 때마다 떼는 거야. 뭔가 드리블 치고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할 때마다 떼주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가서 Q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들어오기 되게 까다롭죠. 이렇게만 해. 여러분들 어려우면 일단 Q는 이렇게만 하고 QQ는 내가 말했다시피 내가 완전히 놓쳤을 때만 하면 돼. 자 일단 쓰지 마세요. 이럴 때 풀백 그냥 빼주세요. 이렇게 빼고 자 일단 풀백 빼고 라인만 잡아. 이렇게 자 붙였다가 떼. 왜? 뒤로 붙어야 되니까. 이거는 앞으로 압박을 붙는 거야. 어? 선수한테 공 잡은 선수한테 봐.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눌렀다가 뗐다 도우니까 눌렀다가 뗐다 눌렀다가 뗐다 붙였어. 자 눌렀다가 뗐다 계속 뺐죠. 와. 여러분들 기존에 하던 거예요. Q가 무조건 뺏어줄 거야 라는 생각에 계속 마냥 누르고 있어서 그래. 근데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뭐라고 했어요? Q는 눌렀다 뗐다 라고 했어요. 그게 다만 우리가 삼각형 표시 있죠? 이렇게 역삼각형 그 표시로 보여줄 뿐이에요.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붙어준다라는 거. 이렇게 Q와 QQ는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 너무 헤매시는 것 같아가지고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했고 보시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땡큐. 빠윙. Straight to the...